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귓바퀴 드라이한 부분을 솔직히 이렇게 약간만 비벼주시면 오늘은 숱 없는 모발, 숱 많아 보이게 드라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보시면 이 모델분이 머리 모량이 아기아기하세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숱이 이렇게 좀 적어서요. 그래서 가끔은 머리가 좀 처져 보이거나 힘없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볼륨 드라이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머리가 처지는 모발에서는 의외로요 중요한 볼륨 존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누구나 다 아시는 앞머리랑 잘 모르시는 이 귓바퀴 볼륨이에요. 귓바퀴 볼륨은 뭐냐면 귀를 타고 흘러간 이 존을 살리셔야지만 숱이 확실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에 볼륨이 확 살아 보이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살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볼륨 미스트를 이용해서 이 앞머리 부분이 꺼지면 이마도 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륨을 한번 살려볼게요. 볼륨 미스트를 한번 가볍게 뿌려주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삼각형으로 뜨시고요. 머리를 45도로 들어서 이렇게 네, 가볍게 말아주시고요. 이제부터 드라이를 할 건데요. 어떻게 드라이를 하냐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숙여주세요. 이렇게 숙여주신 상태에서요. 집에 롤을요. 거꾸로 이렇게 빗질 하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귓바퀴 모양으로요. 대신 그 전에도 지금 머리가 많이 가는 편이라서요. 약간 볼륨 미스트를 좀 뿌려주시면 좋겠죠? 베이스 볼륨 미스트를 뿌려주시고요. 자, 해볼게요. 귓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굳이 다이슨 드라이기는 안 쓰셔도 돼요. 일반 드라이기 다 가능하시고요. 반대편도 해볼게요. 볼륨 미스트를 쪽 귓바퀴 쪽으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드라이를 눌러주듯이 이렇게 거꾸로 해서 누워있는 모근 방향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머리가 푸슬푸슬한 느낌이 많은 모발이시라서요. 듀얼하드 악스라고 해서 머리 윤기를 주는 악스를 조금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녹이고 가는 머리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외부 자극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더 쉽게 손상이 되기 쉬워서 이렇게 좀 파슬파슬한 느낌이 되기가 쉬워요. 에센스 대신 발랐어요. 왁스를 오히려. 그리고 귓바퀴 있는 쪽도 한 번씩만 훑어줄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는 다 드라이 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요. 앞머리 부분만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앞머리 쪽, 뿌리 쪽 들었죠, 볼륨을? 머리를 한 번씩 쓱 이제 볼륨 존 드라이 하고 나서 머리 이렇게 한 번씩 빗질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귓바퀴 드라이한 부분을 솔직히 이렇게 약간만 비벼주시면 머리가 혹시 살아나는 게 보이시나요? 머리야 살아나라, 머리야 살아나라, 아 볼륨아 살아나죠? 볼륨아 살아나라 이러시면 옆이 살면서 모량이 좀 많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하시고요. 다시 또 손을 좀 넣어서 아까 귓바퀴 부분 있는 쪽을 이렇게 살짝 비벼주세요. 드라이했던 부분을요. 이렇게 살짝 롤링하면서 비벼주시면 옆볼륨이 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숱이 많아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웨이브 드라이 하시거나 머리를 묶어주시면 되겠죠? 숱을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한 거는 앞머리랑 옆에 귓바퀴에 바람을 준 정도인데 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머리가 가늘거나 숱이 없는 분들 이렇게 볼륨 베이스 드라이 하시고 머리를 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